자, 여러분, 콩자반 만드실 때 혹시 설탕 사용하시죠? 설탕을 사용하시게 되면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콩이 되게 딱딱해집니다. 설탕 대신에 이것을 넣어주시면 단맛이 은은하게 돌고요. 냉장고 들어갔다 나와도 딱딱해지지가 않습니다. 콩자반 하실 때 보통 요 서리태 사용하실 텐데요. 요 서리태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 서리 맞은 뒤에나 수확할 수 있어서 서리태입니다. 그게 한 10월쯤이고요. 지금이 한 8월쯤이니까 꽤 오래됐겠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도 2022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쿰쿰한 냄새가 배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씻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채 하나 받쳐 주시고요. 자, 오늘 콩 두 컵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볼 하나 대시고요. 자, 깨끗한 물로 빡 씻어 주시고 물 버려 줍니다. 이렇게 세네 번 정도 씻어서요, 이렇게 뿌연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따뜻한 물로 씻으시면 맛이 좀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꼭 차가운 물로 씻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콩자반 레시피를 여러 가지 봤는데요, 콩을 불리지 않는 레시피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콩을 푹 익히기 어려워진다는 점인데요, 푹 익지 않은 콩을 먹으면 식감도 별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꼭 불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불릴 때 물량은 어느 정도로 해주어야 될까요? 콩을 불리게 되면 맛과 영양분이 물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불린 물을 다 사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물이 너무 많으면 다 졸이기 어려워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콩 한 컵에 물 두 컵은 물이 너무 적었고요, 콩 한 컵에 물 세 컵 하니까 딱 맞았습니다. 자, 오늘은 콩 두 컵 넣어줬으니까 그럼 물은 여섯 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 불리는 레시피가 있는데요, 소금이 들어가면 콩이 쫀득쫀득해지는 것을 막고 살짝 푸슬푸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 넣지 말고 대신 이거를 한번 넣어 보세요. 자, 바로 다시마입니다. 자, 반드시 다시마를 넣어 주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검정콩을 많이 드시면 몸에 요오드를 배출시켜서 갑상선에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요오드를 조금 보충해 줄 수 있겠죠. 게다가 감칠맛도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5시간 이상 불려 주세요. 자, 5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콩 불리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속살이 많이 보이죠. 이게 콩을 말리면서 껍질에 금이 갔는데 불린 콩이 커져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 불량 아니니까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같이 불려둔 다시마 있죠? 요거는 지금 빼주세요. 다시마를 넣고 같이 끓이게 되면 진액이 나와가지고 콩자반이 미끌미끌해집니다. 자, 이제 삶아주러 갈게요. 자, 웍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콩이랑 불려둔 물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삶으시면 콩비린내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콩비린내를 잡아줄 비밀재료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을 넣고 같이 삶아 주시면 콩에 윤기를 주고 또 고소한 참기름 향이 1차로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요 생강입니다. 생강 넣어 주시고요, 검은 콩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검은 콩의 차가움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줘서 검은 콩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향긋함이 남아있는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생강은 나중에 빼낼 거라서 빼기 쉽도록 통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비법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법 재료는 바로, 자, 유슈가입니다. 설탕을 넣으면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딱딱해집니다. 그 대신 유슈가를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면 단맛은 되고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슈가를 이렇게 조금만 많이 넣어도 끝에 쓴맛이 돕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딱 요만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유슈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황설탕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센 불로 익혀주세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거품이 막 일어나죠. 자, 이 거품들이 비린내가 난다면 걷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 거품 이렇게 한번 드셔 보시면 되게 고소합니다. 요거는 안 걷어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팔팔 끓으면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중불로 바꾸고 뭉근히 익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팔팔 끓으면 콩들이 막 움직여서 껍질이 많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진 채로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콩들이 너무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콩들이 너무 움직이지 않도록 중불에서 꼭 뭉근히 익혀주세요. 자, 이대로 20분간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졸아들면 이제 콩이 쫀득쫀득해지는데요. 자, 이때 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진간장 3숟가락, 국간장 2숟가락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넣으면 감칠맛이 확 좋아지는데요. 바로 굴소스입니다. 자, 굴소스 1숟가락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굴소스를 넣어주시면 짭짤하고 감칠맛이 정말 좋아집니다. 간이 뵐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자, 이제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남으면 이제 불 꺼주세요. 냉장고 들어가면 콩이 물을 먹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윤기를 위해서 물엿 3스푼 넣어주시고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 싫어하시는 분은 더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생강은 또 빼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잘 섞어주시고 자, 다음으로 깨도 뿌려줍니다. 밥 먹는 것 같아요, 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첫 번째로 콩을 다시마 물에 꼭 불려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센 불로 익히면 콩 껍질이 다 벗겨지니까 중불로 뭉근히 익혀주시고요. 자, 마지막 단맛은 설탕이 아닌 유슈가로 내주셔야지 딱딱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추석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